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라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입니다. 날씨 추운데 이렇게 거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저는 국회에 이제 3년째 있으면서 진짜 생각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국민,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함께 그러셨을 겁니다. 이번 예산, 내년 예산 두고 말고 참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 지방선거부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4대강 예산 줄이든지 없애든지 좀 고쳐라 이런 말씀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예산 4대강 예산 줄이고 교육 예산, 복지 예산, 민생 예산 늘려보려고 논의 참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나라 살림 제대로 알뜰하게 해보려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세금 좀 더 내실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저녁인데요. 갑자기 한나라당이 이제 얘기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는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무조건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럴까? 12월 8일 통과된 예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떤 예산이 깎여 나갔습니까? 우리 아이들 전국에 40만 명 방학 때 급식 예산 400억 원 깎여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주는 겁니다. 3,5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12살까지 예방접종 22번 맞아야 되는데요. 그거 맞으려면 49만 원 듭니다. 그거 이제 접종비 따로 안 내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늘리겠다고 한나라당이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는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왜 그 예산 깎았냐고 언론에서 또 시민들께서 많이 꾸지랖 하시니까 이제는 보건소 찾아가서 맞으면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 키워봐서 알지만 추운 날씨에 저 멀리 있는 보건소 찾아가기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소아과 가서 내과 가서 어디든지 가면 아이들 예방접종만큼은 돈 안 내도 맞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만들어냈던 전염병 예방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이제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입장 바꿔서 이제 못 늘리겠다 하고 오히려 그동안의 주당 예산도 16%나 깎아버렸습니다. 50억 원 깎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깎아버린 예산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장애인연금 많아봐야 한 달에 15만원 받습니다. 2만원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311억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몽땅 없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 형님한테 갔습니다. 대통령 영부인께 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뉴욕의 50억원짜리 안녕하세요. 네. 아니 공부하는 데서.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끝났습니다. 아니, 다 알아요, 그 내용. 예, 예, 예. 시끄럽다고. 예. 네. 이게 시끄러운 거 소음 참가했어요. 예, 예, 예. 끝났습니다. 아, 목소리 좀 낮지. 예, 예, 예. 차. 네, 주위에 계신 분들께 조금 소란드려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볼륨을 낮추세요, 볼륨을. 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예산, 민생 예산, 복지 예산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하면 법도 고치고 필요하면 추경 예산이라도 내서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다시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이번에는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2012년에 반드시
이렇게 속상한 일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힘 모아서 저희 야당은 진전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 눈물 나지 않고 서럽지 않은 그런 세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